추수할 때가 임박하였고 지금 추수 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셋째 주일을 맞아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씨를 뿌리는 시기와 열매를 거두는 시기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추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1년 동안 수고한 열매들을 거두는 농부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풍성하게 수확한 열매를 보며 기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영혼에 대한 추수를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024년 추수 감사절을 맞아 그 무엇보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를 헤아려 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교회와 가정, 우리 개개인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은 우리의 남은 날들을 통해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더욱 풍성한 감사로 고백하며 나오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감격스러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여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은 영혼의 추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도 복음이 열방까지 전파되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썩어질 육신의 것만 취하려고 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추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추수 감사절을 통해 처음 나온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가장 기뻐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영혼을 품고 울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결단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사모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롭게 마음의 옷을 입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묵시가 없어 방자히 행하며 죄악으로 달려가던 먼지 같은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살게 하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깊은 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하여 주님 오실 날이 더욱 임박했음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밝은 빛을 발해야 할 때임에도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판단과 정죄를 하며 연합하여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교회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난무한 인본주의를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며 말씀을 경홀히 여긴 대한민국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남은 날들을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함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일은 외면한 채 각종 불의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교육을 통하여 영혼이 소생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나아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눈을 밝혀주는 교육의 창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국방이 튼튼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사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만 주목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회복이 충만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며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